정수리 부분만 한 단계 밝은 색으로 강조하면 볼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변신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한 사람, 바로 남편. 아, 남편. 떨리는 순간. 아, 어쩔 줄 몰라 하시네. 봄맞이 변신을 마친 금희정 주부. 화사하게 바뀌었네요. 아까 그분이에요? 누구신지. 감이 보여요.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돌아봐자. 화장과 머리색 변화로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 완성. 기분도 훨씬 화사해지고 여러분도 봄의 여신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사해지고 싶은 계절 봄. 알록달록 의상과 함께 다양한 액세서리로도 어려 보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네미 스타일리스트에게 배워봅니다. 액세서리는 아주 작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5살에서 10살 정도 젊은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봄철 액세서리 코디가 고민인 40대 우정주부. 우선 그녀의 평소 스타일 점검에 나섰는데요. 전체적으로 두께가 굵거나 알이 큰 금색의 장신구. 대다수 주부들의 코디죠. 그리고 톤 자체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아,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나이 들어 보이는 장신구 이제 안녕. 얼굴이나 이런 곳에 유색이 섞이면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되거든요. 귀걸이 하나로도 확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둘러매는 가방으로는 활동성을 강조할 수 있어서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봄철 대표 소품 스카프는 큰 무늬와 매듭법이 어려 보이는 핵심. 또 이제 긴 스카프는 딱 매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시선을 위쪽으로 확 끌어당겨주는 얼굴 중심으로 나를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키가 더 길어 커 보이죠. 자주 하잖아요. 키가 커 보이는 데는 신발색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색깔하고 같이 맞춰주시면요 시선이 조금 더 훨씬 길어져요. 봄맞이 변신도 하면서 어려 보일 수 있는 액세서리 활용법. 신경 많이 쓴 코디. 어떤가요? 화사해졌네요. 액세서리 귀걸이나 뭐 스카프, 뭐 가방 같은 걸로도 이렇게 확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치렁치렁한 금색이나 은색의 아이템들보다는요 빨간색, 파란색, 약간 유색 계열이 섞인 아이템들을 사용하시면 얼굴을 훨씬 더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어요. 어려 보이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는 주부를 만나러 온 곳. 꽤 어려 보이는 외모인데요. 몇 살일까? 25? 과연? 37살이죠? 37살이요? 네네. 이분, 어머. 이야, 진짜네요? 앳된 외모의 변나목 주부는 결혼 10년 차 6살 딸아이의 엄마. 그녀가 어려 보이는 비결은 뭘까요? 야. 저보다 너무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는 거. 아가씨네요? 그런데, 편하지만,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것은 바로 변나목 주부의 의상 코디인데요. 뭐 블랙이나 화이트, 그레이 이런 거 모노톤 많이 입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주부님들이 세련되어 보이는 더라고요. 한 가지 색으로 만든 옷을 입고 무늬 옷은 가급적 배제. 대학생 같죠. 내가 정말 하나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만 포인트 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젊어 보여요. 저게 안 돼요. 안쪽 옷을 한 가지 색으로 코디했다면 겉옷은 봄에 어울리는 밝은 색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변나목 주부의 어려 보이는 코디 비법. 포인트를 한 다섯 군데 그러니까요. 정신이 분산돼요. 스타일이 완성은 신발이잖아요. 그래요? 저는 주로 이런 걸 많이 신어요. 바로 단화 종류인데요. 운동화보다는 멋슬리기 좋으면서도 발이 편해 활동하기 좋은 신발이죠. 이거는 슬리본인데요. 요즘에 착용감은 정말 운동화 묻지 않아서 너무 편해요. 슬리본이라고 불리는 이 신발은 배우 김희애 씨도 즐겨 신는 그야말로 잇 아이템이라고요. 너무 애들처럼 네. 입으신 거 아닌가요?